예, 약간 뭐 오래간만에 고향 갔다가 오면서 이 경북공화군인데 여기 그 M구 작은 대목으로 초밀식형 가수원을 조성해 놨습니다. 나무 사이의 거리는 약 1m, 열간 사이 줄과 줄 사이의 거리는 3m인데 여기 이제 로타리를 쭉 지나셨습니다 보니까. 이런 가오는 그 초밀식 가오이다 보니까 일반 그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스랜드 스핀들형, 세장 방추형, 4.2, 4.5에 2.5, 4.0에 2.0의 재식 간격을 두고 재배하면은 애로사항이 많죠. 이런 방법은 이제 초밀식인데 이 나무의 어떤 부딪힘, 어떤 가지의 교차성,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여기가 전목부이죠. 밑에는 뿌리입니다. 대목입니다. 요게 M구 작은 대목. 여기서부터는 요게 후지계열 같습니다. 후지. 이 전목부위가 이 땅에 묻히면 여기 다 뿌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. 요 동글동글한 게 요게. 요 부분이 노출시켰기 때문에 지표 속에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뿌리의 수는 몇개 없죠. 뿌리 수가 많으면 많이 크는데 뿌리를 지표 위로 지상 부위로 다 노출시켜 놨기 때문에 나무의 성장을 좀 늦게 시킨다 그런 게 있고 또이 방법은 만약에 지표 가까이 묻어버리면은 왕성하게 자라죠. 가지도 커지고 좁은 상태에서 가지가 막 부딪힙니다.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상부에 최하 4.5m에서 5m 높이의 이 개별 지주를 다 해놨습니다. 이 뿌리가 솔직히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달리고 가을에 바람 불면은 나무가 다 쓰러져 버리죠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추대 같은 이런 개별 지주를 대략 한 5m 길이가 되겠습니다. 저렇게 다 했습니다. 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네요. 이 농법은 일반 농법 달라서 애시당초부터 이 가지가 나오면은 추로 수평 하향 유인하고 또 겨울에 전지하면서 보니까 요렇게 막아준 자리가 많습니다. 막아주고 신초가 나오면은 또 적심을 하겠죠. 이 주간에서는 이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인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유인하시고 요게 길어지면은 적심을 하고 한번 또 적심을 하고 최대한 이 가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 좁혀진 간격을 부딪힘 없이 키우기 위해서는 뿌리는 전목 부위는 한뼘 이상 노출시키고 지상부는 4.5 이상 쭉 빼줘야 이 간격을 유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. 나중에 이게 결과지군이 형성되면은 아직은 뭐 이거 작년에 심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열매가 달리면은 이제 꽃눈을 보고 막는다든가 적심하고 또 절단하고 그래서 계속 나무를 억제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 방법은 초기에 나무 묘목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개별 지주 그다음에 아시밭 파이프 해서 다 이게 울타리형 지주입니다. 울타리형 개별 지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없습니다. 나중에 이제 이기는 이제 고가형 사다리 거기에 올라가서 능금을 수확하는 그런 방법이 아마 될 것입니다. 그 일반 이 연세가 너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. 이게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4.5m까지 키운다.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유인하고 적심하고 또 적심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고 여기 또 로타리 다 쳤습니다. 이건 뭐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새로 귀농하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막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촌에 고령화된 이런 또 과수 농가들한테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능금을 엄청나게 수확한 곳이 많습니다.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도 딸 수가 있습니다. 자기 하기 나름이고 또이 농법은 여기에 맞게끔도 하면 됩니다. 하고 또 기존 하신 분들은 우리 스타일도 또 여러분들 스타일도 맞게 하면 됩니다.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많습니다. 다만 그 나무의 그 결과 습성과 생리 성장의 어떤 특성 그것만 잘 유효하게
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능금을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도 지금 고향 갔다가 이 경북 봉화군 지나가면서 이게 뭐 보기는 이쁘게 놨기 때문에 제가 차를 세워놓고 잠시 한번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가원 전체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제 느낌의 해발은 350 정도에서 400 고지 될 것입니다. 가소는 아주 깨끗하네요. 예, 둘레에 바람막이도 다 되어 있습니다.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여기 보면은 왼쪽 정면 우측이 아주 그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요렇게 고즈넉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가수원 아마 귀농하신 분 같은데 지금 정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. 여기 개별 점적관수 시설도 다 되어 있고, 사실 이 점적관수도 이게 단선인데 사실은 요건 스프링쿨러네요. 미니 스프링쿨러 되겠습니다. 이렇게 가뭄을 대비해서 또 세포 분열 비대기 때 또 물을 줘야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. 깨끗하게 해놓으셨네요. 우리 충주 관내에도 한 10개 농가가 이게 초밀식으로 올해 봄에 심은 걸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, 또 그분들이 한데도 저희들이 또 현장 지도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농법은 좀 일반 성목보다는 좀 기술이 쉽습니다. 단순 명료하고 쉽습니다. 다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, 나무와 나무 사이가 1m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어떻게 밀식 장애를 해소할 것이냐, 그 방법은 역시 꽃눈을 보고 절단하거나 또는 나무 수고를 최대한 위로 올려주면은 가능하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전국에 성공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. 충북 영동이나 경북 영천, 우리 산책면에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 이거는 이 나름대로 또 멋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서 한번 이게 쭉 제가 보여드리고, 예, 감사합니다.